업기? 아, 안 울어요. 네, 곧기 업기, 정색 업기. 네. 네. 네, 정색하면 안 돼요, 또. 네. 정색은 또 그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괜찮아요. 예, 정색도 괜찮아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해요. 자, 과연 시청자분들은 클라라의 그 섹시 컨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7만 건 이상인데. 자, 비호감, 호감 지금 나누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오! 오! 사실 이거 네. 저희 제작진하고 저희가 예상한 거랑은 틀려서 약간 좀 다르네. 제작진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비호감이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희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전에도 사실 제작진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 비호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쩌나까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클라라 씨 혹시라도 또 우실까 봐 네. 너무 걱정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사랑받고 있는 이 이미지가 제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근데 한편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좀 들어있지 않느냐는 거죠. 네. 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은 클라라 씨를 아빠 이름 그만해야 돼. 아빠 이름 아니, 그쵸. 아니, 왜냐면 우리 딸. 우리 딸도 저렇게 커서 열심히 방송 생활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죠. 뭐 이러면 다 좋아하겠지 아빠 마음이. 그러면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클라라 씨 어때요? 섹시한 이미지를 많이 봤으니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그 K본부에 나가는 그 인터뷰 때 네. 호감으로 나왔지만 한복 한번 입어주면 안 됩니까? 입을게요. 저도 사극에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네. 단아한 모습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이제 12시 10분, 지금 13초, 14초 넘어가는데 우리 승리 씨. 네. 승리 씨가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있잖아요. 승리 씨가 이제 갖고 온 질문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얘기를 약간 좀 듣고 너무나 흥미력 있는 얘기니까 예, 예. 그 얘기 좀 듣고 나서.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예. 자리를 네. 한번 네. 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클라라 씨와 승리의 네.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 씨 이동하시고. 예. 아니 그리고 몇 시까지 방송하는 거지? 저희도 몰라. 중간에 끝나라고는 저희가 끊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제작진한테 사인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사실... 두 분 이렇게 괜히 말빨리 시간이 예,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네, 많이 근데 네. 사실 저희 제작진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자막이 너무 없고 음악이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좀 슬픈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좀 슬픈 음악도 깔아주고 네. 신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좀 신나는 얘기도 좀 라이브적인 네. 느낌을 살려서 네. DJ가 DJ 어떻게 안 되나? 예, 아니 이럴 시간에 잠깐 승희 씨한테 빨리 질문 하자. 빨리 합시다. 네. 그 오늘... 멤버들이 크크크크크크 하고 또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리고 아까 전 여자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궁금한 게 멤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현석 사장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 양 사장님은 오히려 저한테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오늘 가지고 나온 질문을 얘기해 주세요, 먼저. 네, 아, 저는... 여자친구 얘기들? 예, 네, 네. 좀 들어보고, 아니, 들어보고. 아, 이 얘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네. 네. 오케이. 그 일 이후로 저를 전에 그 만나 교제했던 여성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받지 못했는데요. 한 분이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너 원래 안 그러잖아, 라고. 원래 안 그러자는 뭐야? 너 원래 안 그러냐 이런 거 아니야? 야, 너 잠귀가 밝잖아. 너 그걸 몰라? 이게 뭐 이런 거. 여기까지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아, 네. 그래요. 아니, 아니 사실 승리 씨가 네. 근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도 굉장히 좀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나 마음에 드는 여성 있으면은 나 이렇게 내가 먼저 대시하는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되게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께 특별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 남자로서 되게 과감한 스타일인데 항상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뭐 유명인인데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직설적으로 가서 죄송한데 잠깐 얘기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정말 그 못 참는 거 있잖아요. 와, 아, 난 좀 참아야 돼. 그게 네. 전문 용어로 옛날에 길빵이라고 해가지고 길거리 뭐 헌팅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생방송, 생방송인데 빵이 길빵이구나. 길거리 헌팅이라고. 그런 얘기 부산에서는 까댕이라고 그럽니다. 까댕. 예, 예. 자, 예, 예.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로 웬만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